우리가 꾸준하지 못한 이유는요,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,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. 우리가 식물한테 물을 줘요. 근데 그 식물이 바로 뭐 꽃잎이 자라나요? 아니죠. 한 달 뒤, 두 달 뒤에 물, 그러니까 잎이 자라요. 왜? 내가 안 보이는 흙 속에서 그 얘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줄고 실패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속에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 꾸준히 해야 되냐? 캠핑을 가면 불명을 하잖아요. 내가 장작을 갑자기 나무를 10개 넣으면 막 불이 피어오르겠죠? 근데 갑자기 장작을 한동안 아예 안 넣으면 불이 꺼질 거예요. 그렇죠? 장작을 다시 넣으려면 불은 지펴지지 않아요. 중요한 것은 장작을 한 개 넣냐 10개 넣냐가 아니고 꾸준하게 넣어줘야 돼요. 그래야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의 기적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